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.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적 모임은 오늘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김 총리는 또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해 몇 가지를 추가한다며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에 대한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. 새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단계로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,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.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으며 식당,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.